네, 저는 그린몬스터의 비즈니스 매니저를 맡고 있는 강준현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저희가 MWC에 가지고 온 제품은 플라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. 모바일 기기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일상의 기억이나 추억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적고 보관하고 또 꺼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에 MWC에 와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사진과 함께 간단한 글로 적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모이게 되면 나중에 자신의 추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쓰는 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.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싶은 사진 앨범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저장이 되고요. 필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. 저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그날의 날씨라던가 자신의 기분 그리고 자신이 뭐 여행 중이었다, 일하는 중이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표시해 놓으면 또 간단하게 아주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여행 갔던 순간들만 또 꺼내볼 수 있고 기분이 좋았고 날씨가 좋았던 그런 날들만 이렇게 쭉 또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그런 아주 개인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앱입니다.